보험료가 올라서 예. 명의 변경을 해버리면 바뀌죠, 그러면. 예. 변경된 사람으로 다시 100% 시작이죠. 그렇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일하세요? 하죠. 제가 뭐좀 물어볼게요. 네. 개별 넘버가 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샀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보험료가 올라서 네. 명의 변경을 해버리면, 바뀌죠, 그러면. 예. 변경된 사람으로 다시 100% 시작이죠.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낫죠,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는 이제 장인 거면은, 예. 만약에 4명으로 다시 바꿔 옮긴다, 예. 라고 하면은 장인은 폐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인수한 사람은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최근 사고 이력에 다른 화물차가 명의로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100% 시작이죠. 그렇죠. 그게 또 승용차 사고 이력도 관계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뭐 없으시면. 네. 근데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게 네. 차가 톤수가 높고 연식이 좋으면. 한 7년 됐을 거예요, 이거. 아, 그럼 이전비는 적게 나오겠네요. 네. 그럼 그게 훨씬 이득이죠. 지금 보험이 1,000만 원이 돼요. 아, 그럼 무조건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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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면 250밖에 안 내는데, 네. 1,000만 원 하더라도, 네. 이게 금방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네. 1년 한들 사장님. 뭐, 150, 200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손해죠.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남발을 변경해야죠, 그거를. 만약에 제가 18년 3월이다라고 하면 예. 네. 3월보다는 그러니까, 높아야 되죠. 현재 장착돼 있는 넘버가 네. 18년 3월이다. 그럼 네. 18년 3월식 이상 차에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이상차 예. 네. 며칠 그건 상관없고 월로 따져서. 월 1도 다 따져요. 아, 월요일도 따져요? 월 1보다는 아. 높은 차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맞교환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네. 왜냐면 연식이 또 틀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통 내가 달려있는 차 연식보다 높으면 올라가는 거죠. 약간 높기만 하면 상관없죠. 예,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차하고 통째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의만 맞아요. 변경한다는 얘기? 통째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 통째로 넘기면 그대로 가죠. 어떤 톤수 연식 상관없이. 네, 그럼 100%잖아요. 예, 그거죠. 넘버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네, 차하고 명의도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가면은. 가는 거다 상관없죠, 그냥.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 넘버를 옮겨가더라도 네. 그 사람이 다른 차를 들어와서 달아도 똑같아요, 1,000만 원은, 보험료는. 누구요? 기존에 1,000만 원 냈던 분. 그러니까 제가 내고 있었으니까 예, 그 1,000만 원이 다른 차를 넣어도 1,000만 원이에요. 제가 다른 차를 갖고 와도 그럼요. 그러니까 아예 명의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잘 됐네. 명의를 바꿔버리면 되겠네. 바꿔야죠.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